오늘은 수십 개의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것이 마치 천자의 면류관 같다는 천관산에 왔습니다. 천관산은 지리산, 워출산, 예장산, 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기암 계곡들이 빼어나고 옥새가 일품이며 다도의 그리 같은 풍경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명산입니다. 40만 평에 달하는 옥새 평원 천관산은 가을 옥새 타령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장안사 갈림길에 왔는데요. 저희들은 오른쪽 올라서 왼쪽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달을 맞이한다는 정자 영월정을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강호도 무주인지 중간부 쪽으로 지나갑니다. 보리꽃 천관산은 연대봉, 이정봉, 천주봉, 구룡봉, 산이래 등 30여 개 기암계석의 서쪽 전광과 연대봉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입출과 산 정상부에서 막힘없이 다도의 월출사, 무등산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질주 한라산까지 조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놨네요. 천관산은요, 예전에는 지제산, 청풍산이라고도 했고요. 가끔 흰 연기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 하여 신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1박 2일 천관산 편. 평상 초입은 힘들죠. 나무도 주사를 맞았답니다. 솔리 헛발이 때문에요. 요즘 주사 참. 어우, 한 10분 정도 나무 계단 올라오니까요, 바로 또 아주 능선길이 나옵니다. 계곡에는 물이 말라버렸네요. 약간 오르락해 나오니까 역시 힘드네요.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멋진 다도의 전경이요. 넉치 아주 빼놓게 합니다. 한일에 1.4km 남았습니다. 이제 멋진 기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위에 곧 돌 하나 얹어져 있는 곳 떨어질 것 같은데요. 기암 괴색들이 아주 멋진 자태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금강굴인데요, 굴의 크기가요 대청만하여 그 앞에 암자가 있어 서구려가 없앴다고 합니다. 금강굴 지나니까요, 나무 댓글 계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주 너무 멋집니다. 신의 창조물 앞에서요, 또 한 번의 감탄사 나오면서요, 작품 감상이 정말 빠져들게 합니다. 석성봉인데요, 거석이 깎은듯 서서 기둥 같으며 네모난 돌이 철옹처럼 이를 덮어 멀리서 바라보면 허리 굽은 노숙인가 같답니다. 지나온 정봉이에요. 명품 소나무와 동자바위 뒤로 다들 해상이 정말 멋지게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봉입니다. 가눔봉에 일적이 있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라네요. 큰 벽이 기둥처럼 서서 하늘을 찌르니 보기에 늠름하여 아이 우러러 보지 못하며 나는 새로 능히 오르지 못한다. 능장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마이 큽니다. 쭈봉인데요, 천주를 깎아 기둥으로 만들어 구름에 꽂아 탄 것 같다마자 불가의 재는 국가를 달아놓은 보차리라고도 부른답니다. 금강봉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아, 저기다 또 누가 돌 올려놨을까요? 환이 됩니다, 환이 됩니다. 구룡봉을 좀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죽봉이네요, 진죽봉. 구룡봉이 좀 보이네요. 이제 구룡이라고 바위에 좀 새겨놨네요. 이대로 돌아갑니다. 아, 엄청 춥네요. 다시 온 한이 된대요. 많은 분들이 좀 인사 받기 위해서 좀 계시네요. 저 멀리 보니 한라산이 있는데. 아, 예, 믿으세요. 억새 능선처럼 억새가 역시 장관입니다. 여기는 억새 군락지 갈림길입니다. 그절 저도 뭐 찌개 활짝 피웠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봉수대도 뒤에 보이고요. 저는 청관산 봉수대입니다. 저는 지역천만에서 조금 애매거든요.
편하게 또 타고 사셨네. 양근암입니다. 남성을 닮은 큰 돌이 올드 건너편 여성을 연상케 하는 금수굴과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요. 자연의 조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아주요. 수석 정시장을 방구축합니다. 군바이에요? 무슨 바이에요? 연대봉 2.1km 갈친 데서 제가 직전을 합니다. 드디어 이승기 길로 하산을 했습니다.